선생님. 네. 오늘은 무당 선생님들한테 가장 궁금해하는 무당은 과연 로또 번호를 아일까? 라는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랑 잘 맞는 숫자로 딱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4? 네. 자, 선생님 그러면 번호를 불러주세요. 번호? 네. 저한테 맞는 걸로. 9. 9? 그냥 막 부르시는 거 아니시죠? 아, 이거 처음 해봤어. 네, 세 개. 아니, 저와 당첨되는 번호로 찝어주세요. 7. 근데 너무 여기 안 노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6. 6, 7. 이렇게 연타로 걸릴 확률이 없다고요. 나도 안 해봤다고. 아니. 할아버지한테 지금 아 주시는 거대로? 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이거 맞춰줄지 몰라 안 맞춰줄지도 몰라. 네. 11. 11. 19. 오케이. 이거를 제가 사는 이유는 혹시나 당첨되면은 선생님이 딴 말 못하게. 자 번호 공개. 로또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잘 들고 왔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21, 28, 35, 39, 43, 그 다음에 12, 12. 16 여기 하나가 있어요. 21 없어요. 없어. 28 안 됐겠다. 하나 있고요. 35 없어요. 그리고 39 없습니다. 그리고 43 없습니다. 12 없어요. 결과는 안 됐어요. 빵이야. 네. 이게 선생님 근데 원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네. 다 돈 벌고 살지. 대한민국 사람이 네. 국태민안이 다 로또 부자가 되는 거지. 네. 어? 우리가 좋은 쪽으로는 어떤 신령님한테 예언을 하면 네. 주지. 어? 뭐 숫자에 대한. 네. 근데 노름을 잘해달라고 신령님한테 숫자에 아니면 뭐 경마에 경륜에 네. 달라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 쉽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점사를 보는 자체도 나는 사실 짜증나. 내가 정말 그냥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가끔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 때는 와 내가 무당이 맞나? 이럴 때가 내 자신한테 아 너무 신령님한테도 그렇고 나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어 그럴 때는 네. 내가 이 사람을 손님으로 왔으니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럼 말을 이렇게 돌리죠. 내가 응?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면 그 자체는 들으려고 안 해요. 손님들이. 네. 들으려고 안 하고 나는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하니까 당신은 무당이니까 다 맞춰야 되지 않냐 네. 숫자에 대해서 다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럴 때가 있어.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신령님한테 얘기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포함을 하죠. 네. 근데 이런 뭐 노트 이런 뭔가 이제 잡기 노력 없이 한번 입을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신령님이 주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왜 빨리 못 맞춰주고 뭐 그러냐는 거야. 네. 그리고 막 아나무인처럼 그래. 네. 아, 뭐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입에서 쌍욕이 나가고 싶어. 네.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저희는 이제 선생님 채널을 위해서 좋은 정보력을 드리겠습니다. 신령님한테 무언가 의뢰를 하실 때에는 이런 노력 없이 얻는 결과물에 대한 거는 물어보시는 게 실례고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말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숫자에 들어간 부분은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채널을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꽃대신당 선생님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 네, 여기다가 지금 메일 주소를 저희가 남겨드릴 텐데요. 네, 네.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맞아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 내림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에 맞아요. 대한 거를 꽃대신당 선생님께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무료로 해주실 거죠? 네.
네, 무료로 전액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해주실 건데. 멋있어.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촬영에 100% 전부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얼굴이 공개가 되셔야 됩니다. 맞아요. 또한 사례자 점사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니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로또는 1등이 안 됐지만 저희가 더 재밌는 컨텐츠로 1등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기적 같은 사람들은 로또 되죠. 네. 그 사람이 예지를 꾸고 무당집에 와서 로또가 된 게 아니야. 네.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기회점이 돼서 하늘이 돕고 조상이 도왔어. 네. 그래서 로또가 되는 거고 그 행운이 따르니까 그 사람은 그 해 대박이 난 거지. 이거를 가지고 점을 보겠다. 난 노름할 수 있게끔 실령님한테 돈 벌어달라. 이거는 아니 되니까. 네. 우리 나를 사랑해주신 꽃대신당을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로 이 이화정이 만신 얘기를 꼭 믿고 이런 신선한 우리 이 잘못된 사항은 우리 오늘날로 싹 버려요. 알았죠? 그리고 버리고 앞서서 아까 침에 얘기한 대로 상단에 메일 주소가 나가니까 재능 기부를 잘해서 좋은 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아싸아싸 힘나게끔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